하이, 수니. 사랑의 부시자기 형빈. 순이순입니다. 지금부터 서로에게 칭찬 글을 읽어주면서 팬분들이 써주신 것과 저희가 쓴 것들을 찾아볼 건데요. 과연 서로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었는지 기대해주세요. 오! 현빈에 대한 기억. 나는 그의 보조개를 사랑해. 그 보조개에 이쑤시개를 넣으면 보조개가 너무 깊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. 나는 그의 치아를 사랑해. 눈부시게 환해서 나를 눈멀게 만들어. 나는 그의 어깨를 사랑해. 그 어깨는 참 넓고 딱 벌어져 있어. 그냥 완벽한 스투핏 그 자체야. 스투핏? 스투핏.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것도 예진 씨가 쓴 건 아닌 것 같아요. 멜로퀸이라는 타이틀 아무한테나 붙이지 마라. 한국에선 손예진 거임. 이것도 아닌 거. 계속 그 생각만 나. 제가 데뷔작부터 어떻게 보면 멜로 연기를 많이 보여드리게 돼서 많은 분들이 그 향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고요. 제 나이에 맞는 멜로를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거고 그게 또 사랑의 불시착으로도 또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 남자는 정말 어디 하나 흠이 없어. 세상에 모든 꽃을 합쳐놓은 느낌이야. 감사합니다. 미모가 미치면 여러분 이래도 돼요. 그냥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. 뭐든 미치면 주위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. 내 심장. 아 그렇게 써 있어요? 몰라요. 뭔가 페이크인데? 미치진 않았고요.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고 감동적인 멘트, 재치 있는 멘트 감사합니다. 현빈 오빠, 오빠를 처음 본 게 중2 때였어요. 아일랜드에서 9기로 나올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. 내 인생 최고 배우는 현빈 오빠예요. OST 내가 아니라도 하루에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. 그 뒤로 오빠가 하는 모든 작품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있어요. 더욱더 깊어지는 오빠 연기를 보며 더욱 감동받고 있어요. 항상 응원하고 열렬히 지지합니다. 그때 중2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지? 계산을 다 못해요. 아무튼 아닌 걸로? 아닌 것 같아요. 오래전부터 이렇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제 나이에 맞게 그리고 우리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또 그 시대 때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소중한 배우 같아요. 섬세하고 부드러운 아우라를 풍기며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다정하면서도 똑똑한 매력적이면서도 로맨틱한 이토록 빛나는 당신이란. 브라보 손예진. 다들 너무 표현들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명확하며 모든 걸 담고 있네요. 너무 감사드리고 네, 현빈 씨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아, 되게 고민스럽네. 큰일이다. 현빈은 왜 국적이 두 개야? 한국과 천국. 아 이거 헷갈리네.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네, 제 국적은 하나입니다. 한국. 언제 어디서나 열일하고 있을 손 배우님의 미모와 연기력을 응원합니다. 그 미모랑 연기력 아끼지 마시고 소처럼 일해주세요. 유유. 소예진 화이팅.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제가 소처럼 일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작품을 계속 꾸준히 보여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소예진이라는 그런 좋은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더 열심히 영원히 소처럼 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현빈한테 푹 빠졌어. 말도 안 되게 잘생겼지? 연기 잘하지? 게다가 말도 잘해. 그리고 뭔가 신비한 요소가 있어서 사람을 빠져들게 해. 현빈 같은 남자는 절대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까면 깔수록 새로운 매력이 나오는 양파 같은 사람이야. 완전 내 이상형. 그 이거 읽을 때만 목소리가 바뀌죠? 뭔가 아니라는 강한 부정 같기도 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할 수 있는 건 또 연기로서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또 이번에 사랑의 부시작도 그렇고 늘 재밌는 작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손예진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언제나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지. 또 오픈마인드의 소유자의 진지한 배우라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. 감사드리고요.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어요. 지금 이 와중에 무엇이 있었을 때 마지막 한 번 다시 읽어주실래요?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.
와 정말 모르겠는데? 아 너무 궁금해서 진짜 맞추고 싶어지지? 네 너무 맞추고 싶어서 네 한 분만 오시면 첫 줄만 읽어줄게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한 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소중한 배우 같아요 그 앞에가 뭐예요? 정말 소중한 배우 같아요가? 그게 첫 문장이에요 그 다음은요? 섬세하고 부드러움 저 이거요 나도 한 문장씩만 좀 읽어줘 꽃을 합쳐놓은 느낌이야 완전 내 이상형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셨고 꽃을 합쳐놓은 느낌이야 아 그걸로요? 네 하나 둘 셋 이걸 대박이지 이거 내가 쓴 거야 이건 사기 아니야 어떻게 주 나 소처럼 이거였구나 내가 이거 같았는데 잘못 맞췄네 대박이지 내가 인터넷 막 찾아봤거든 이거 누가 도와줬어요? 스텝 들어있어 아니 아니 도와준 게 아니라 이건 사기자 너무 근데 여기에 대한 리뷰 그 너무 진지하게 나 옛날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제 나이에 맞게 그리고 우리 함께 늙어가는 처지에 또 그 시대 때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도 못했어. 그지? 부기 오빠. 눈웃음에 속지 마십시오. 진짜 웃기잖아. OST 내가 아니라도 하루에 100번은 들은 나는 것 같아요. 이 OST를 심지어 내가 몰랐어요, 뭔지. 그럴 것 같아 쓰면서도 아, 이거까지 쓰면 100번은 모르겠구나. 이거 누가 분명히 도와줬을 것 같은데. 아니요, 인터넷 찾아보고 제가 했어요. 아, 이거 의심을 전혀 안 할 했네. 할 수가 없을 정도였지. 서로에게 쓴 걸 다시 읽으라고요? 언제 어디서나 열일하고 있을 손배우님의 미모와 연기력을 응원합니다. 그 미모랑 연기력 아끼지 마시고 소처럼 일해주세요. 소혜진, 파이팅! 오빠. 오빠를 처음 본 게 중2 때였어요. 아일랜드에서 9기로 나올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. 내 인생 최고 배우는 현빈 오빠예요. OST 내가 아니라도 하루에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. 그 뒤로 오빠가 하는 모든 작품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있어요. 더욱더 깊어지는 오빠 연기를 보며 더욱 감동받고 있어요. 항상 응원하고 열렬히 지지합니다. 진짜 한 저도 줄도 이런 진심이 마음이에요. 한 줄도. 저는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는 아, 네. 네, 제 마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보조개가 아름다운 현빈. 멜로킨 손예진이었습니다. 사랑의 불시착으로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안녕. See you on Netflix.